3D 기술만 있다면 어떤 공룡이든 만들어내리. 주인장의 초대형 프로젝트 스피노사우루스 두개골을 식물 사이즈로 만들어내는 작업이었다는데요. 두개골 크기만 무려 170cm.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대박 작품 탄생. 네네. 이 정도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프린터 출력만 해도 거의 한 2천에서 4천 정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 베타라고. 원래 이 친구가 뭐 크게 보면 정말 뭐 17m, 10억 단위가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컸던 작업이네요. 여기서 첫 번째 대박 포인트입니다. 누구보다 발빠르게 3D 기술을 접목한 공룡복원의 선두주자. 어떤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걸까요? 조소라고 하죠. 이제 사람들이 조각해서 깎아서 만드는 방식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3D 상에서 스캐너를 받아서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수정을 하기도 하고요. 탑, 사이드, 프론트 이런 식으로 여러 방향의 사진을 가지고 3D로 만들기도 해요. 어떤 손으로 깎아서 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사실적인 확실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3D 기술이 공룡 복원에 활용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국내에서 3D 공룡 복원에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인장.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뼈대부터 세심하게 작업하는데 뼈를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그 위에 이제 근육 붙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공룡의 그 실루엣 외관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모든 부분을 진짜처럼 만드는 게 주인장의 대박 비결. 멸종되어 지금은 알 수 없는 가죽까지 한땀 한땀 표현해냈습니다. 아, 이것은 사진인가 그림인가. 모니터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은 이 디테일 정말 놀랍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도색 단계. 저희는 생물 쪽을 만들다 보니까 진짜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으로 도색을 많이 해요. 질감을 살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도색 작업까지 해주는데요. 주인장은 좀 더 섬세하고 높은 퀄리티를 위해 도색은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영혼 없던 공룡에게 색을 입히면 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실감나요. 주인장과 전문가의 손을 거쳐 탄생한 공룡들.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데요. 와우! 이 정도 수준이면 박물관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이한 있거든요. 공룡 하나를 보여주겠다는 주인장. 이 친구예요. 원래는 하반신까지밖에 발견이 안 됐습니다. 골반이랑 꼬리 그리고 다리 쪽. 화성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뿔공룡 코리아 케라톱스인데요. 상체하고 머리까지 다 있는데. 네네네. 이 작업은 어떻게 하신 걸까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런 고생물학에서 비교해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근현종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 공룡들의 이제 이 코리아 케라톱스보다 먼저 살았던 공룡 아니면 후기에 살았던 공룡들을 비교하면서 해부학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비교해서 그 중간 단계를 유출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설득력을 주는 거죠. 그냥 제가 상상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만들었어요가 아닌 이 정도의 그 특징을 보였을 거다 해서 이제 이렇게 복원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거의 학자님.